컬러감이 디즈바자. 어? 요거는 쿨톤 분들이면 왜 안 사? 너무 예뻐. 홀리카홀리카 사랑해요. 존예 탱구리 착색이 개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풀메한 상태로 오프닝을 찍어보는데 오늘 립 컬러 너무 예쁘죠? 궁금하시죠? 저는 진짜 한 달에 메이크업 하는 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메이크업은 안 하지만 선크림 위에, 톤업 크림 위에 립은 꼭 발라요, 진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생얼에 바르기 좋은 촉촉이 립 틴트 6가지 추천템 영상인데요. 생얼에 바르셔도 좋은 립이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바르기 좋은 립이고 요즘 시국에 딱 잘 맞는 립 틴트 6가지 준비해봤고요. 오늘 추천드리는 립 틴트 6가지 중에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도 있고 영상에서 노출했던 적이 없는 그냥 제가 구매해서 발랐던 립도 있기 때문에 단독 리뷰를 했던 립들은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고 손목 컬러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6가지 립들은 전체적으로 MLBB 느낌이고요. 머지랑 롬에는 착색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착색은 딱 적절했고 6가지 모두 어차핑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됩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6가지 모두 내 돈 내 산, 한 가지는 친구 선물, 광고나 협찬 절대 아니고요. 입술 발색 보여드릴게요. 고고싱 고고링. 첫 번째 립부터 아주 제가 좋아하는 어뮤즈 뉴듀 틴트 복숭아 컬러인데 요거는 일주일 중에 세네 번은 얘를 매일 쓴 것 같아요. 오, 복숭아 컬러 발라줄게요. 한 콧 바른 모습이고 한 콧 더 발라줄게요. 내 입술이 조금 비치는 물막 틴트인데 내 입술이 비치는 그런 진짜 투명한 핑크 컬러인데 굉장히 뮤트뮤트한 붉은기 싹 뺀 백도 복숭아가 생각나는 생얼에 발랐을 때 내 입술 같은 색이어서 얘는 진짜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색이 조금 쨍하게 나타나는 컬러예요. 딱 두 콧 바르니까 예쁘고 맑은 핑크가 올라오죠. 어뮤즈 틴트 향은 자몽향이고요. 이 물막이 끈덕끈덕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광이 너무 예쁘죠. 두 번째 립은 최근에 구매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립인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힌스 무드인앤서 리퀴드 글로우 인뎁스 컬러고요. 힌스가 올리브영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힌스 올리브영 박수쳐! 올리브영 최근에 세일했을 때 구매했던 제품이고 요거는 컬러감이 뒤집어져. 진짜 세상 차분한 컬러기 때문에 저는 틴트에서 이런 컬러 진짜 찾기 힘들었거든요. 힌스가 만들어버렸어요. 인뎁스. 진짜 약간 시멘트 색이 섞인, 회끼 섞인 로즈 느낌인데 요거는 쿨톤 분들이면 왜 안 사 싶을 정도로 저는 아직 제 톤알못이에요. 저는 제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모르지만 요즘 쿨톤 색조에 조금 빠져가지고 쿨톤 립, 쿨톤 섀도우를 사고 있는데 이 인뎁스가 내 눈에 확 들어온 거지, 올리브영 몰에서. 세상 너무 분위기 있지 않아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너무 분위기 있고 예쁜데 베이스 립으로 바르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색만 보면 조금 칙칙한 느낌이잖아요? 되게 분위기 있게 하게 만들어주는 회끼와 로즈가 예쁘게 만나가지고 발릴 때는 수분감 있게 샥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쫀득쫀득하게 발리기 때문에 끈적임은 전혀 없어요. 요거는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게 조금 많이 바르면 사이보그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회끼가 정말 낭낭하기 때문에 두 콧보다는 그냥 한 콧 쫙 발라서 예쁘게 그라데이션 하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발라볼 거는 홀리카홀리카 립인데 지금 다 써서 거의 안 나와요.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 08번 커들리 컬러고요. 이 제품은 발라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보여드린 6가지 컬러 중에 제일 많이 쓴 컬러예요. 휘뚜루마뚜루 너무너무 잘 썼던 틴트고 긁었어야 돼요. 손등 발색할 때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잖아. 진홍행이 립을 한 통을 다 써서 재구매한 립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이 커들리 컬러는 다 쓰면 다시 살 거예요. 긁어긁어 템이에요. 너무 예쁘죠? 지금 이건 한 콧으로만 딱 바른 건데 한 콧으로도 풀립 쫙 가능해요.
이 커널리 컬러는 딱 누가 봐도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인데 제가 요거 단독 리뷰를 했었지만 바르고서 아 진짜 홀리카홀리카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라고 느낀 게 하트크러쉬 글로우 틴트 에어잖아요. 공기처럼 가벼운 립 틴트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광이 되게 반딱반딱 예쁘게 돌잖아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6가지 립 틴트 중에서 제일 가벼운 느낌? 산뜻한 립밤을 바른 듯한 느낌이고 나는 촉촉한 틴트 바르고 싶은데 무거운 느낌이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일단은 컬러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오렌지 코랄 컬러에 브라운, 베이지 오묘하게 섞여가지고 밀크티에 오렌지 조금 섞은 그런 오렌지 밀크티 컬러예요. 웜톤 분들이 편안하게 바르실 수 있는 웜톤 립이고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요거는 진짜 계속 덧발라도 무거운 느낌 없고 그냥 진짜 이건 홀리카홀리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요 립 케이스 컬러랑 똑같은 느낌으로 요런 느낌? 제가 평소에 오렌지가 조금이라도 섞인 립은 진짜 안 바르고 정말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한 통을 다 비운 립입니다. 커들리 기억해주세요. 존예 탱구리 내 사랑 실버조 제 친구가 선물해준 네이밍 립 틴트인데요. 네이밍 듀이 글로우 립 틴트 페르소나 컬러예요. 요 틴트는 터리님 미스터리님한테 영업당해서 구매를 한 틴트인데 한쪽은 이 실리콘으로 돼 있고 한쪽은 일반적인 틴트 솔로 돼 있어요. 청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립이에요. TV 양쪽이 다른 립 틴트는 처음 봤어요. 짠! 너무 예쁘죠? 페르소나 컬러는 처음에 보여드린 뉴듀 틴트 복숭아 컬러에서 조금 더 쨍한 핑크를 섞은 듯한 느낌이에요. 찐 여쿨 분들이 바르시면 진짜 난리 개난리 날 것 같은 예쁜 쿨핑크 컬러예요. 이거 진짜 터리님이 바르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서치해가지고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립인데 붉은기 전혀 없고요. 리어 핑크 하면 이런 느낌이랄까? 홀리카홀리카급으로 진짜 가벼워요. 쌩얼에 바르셔도 혈색 주기에 좋고 메이크업 하셨을 때도 너무너무 예쁜 핑크 컬러예요. 남성분들이 들고 다니셔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케이스고 네이밍은 올리브영은 없고 아마 시코르 가시면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영에도 꼭 입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브랜드입니다. 네 가지 립 보여드렸고요.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남은 두 가지는 앞서 보여드린 네 가지 컬러보다 착색이 조금 있는 립이에요. 옹행 최애 유튜버인 진진님 영상을 보고 빠져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머지 오로라 듀이 틴트 로즈 레인 컬러예요. 로즈 레인 컬러는요 핑크 코랄 컬러에 장미 컬러가 섞인 그런 느낌이라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톤은 그냥 뭐 예쁘면 바르는 거죠. 요 립은 가격도 저렴하고 다 좋은데 향이 초콜릿 향이에요. 바르고 나서는 향이 막 진하진 않지만 바를 때 진짜 코까지 막 코에 단내가 진동을 하거든요. 초콜릿 향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셨으면 좋겠는 립이고 저는 요거 그냥 온라인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영엔 입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어디에 입점이 돼 있을까요? 무튼 저는 요거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딱 지금 계절에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차분한 느낌도 아니고 화사한 느낌도 아니고 딱 그 화사함과 차분함의 중간에 있는 핑크 코랄 로즈 립 이에요. 두 콧 바른 모습입니다. 로즈 레인. 장미에 비가 오면 이런 컬러가 나오나 봐요. 다만 초코향은 조금 거슬려요. 이거 로즈 레인 컬러를 지금 클렌징 티슈로 지우고 있거든요. 착색이 개쩔어요. 딱 이렇게 물들었어. 오늘의 마지막 립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로맨입니다. 로맨 주시 레스팅 틴트 19번 아몬드 로즈. 아몬드 로즈 컬러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큼시큼한 냄새는 이 정신을 촥 깨워주는. 로즈 레인 진짜 착색이 지려가지고 핑크빛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너무너무 예뻐. 아몬드 로즈 컬러는요 살짝의 붉은 기운이 도는 MLBB 로즈 컬러예요. 그 머지 립 착색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쨍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손목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런 컬러예요. 오늘 보여드린 립 중에서 광택은 제일 떨어지는 리얼 수분감이 있는 틴트인데 발색력은 진짜 짱이고 착색도 진짜 짱이에요. 주쉬레스팅 틴트는 휘뚜루 마뚜루 쓰기 좋은 가격대의 틴트예요. 쫀쫀함, 발색력이 정말 좋은 립 틴트라서 요거는 진짜 컬러도 정말 많고 올리브영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립이기 때문에 뭔가 나는 글로시 립 초보자야, 촉촉한 립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발색이 실제보다 쨍하게 나와서 아쉽지만 요거 단독 리뷰한 카드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베이스는 요거 에스쁘아 비실 쿠쿠션 사용했고요. 지금 바른 립은 요거 힌스 인덱스 컬러 베이스 깔고 롬앤 아몬드 로즈 그라데이션 한 거예요. 컬러 너무 예쁘죠? 진짜 안녕.